난 남과 달라. 똑같은 경쟁은 재미없어. 내 라이벌은 나야. 1등보다는 인류가 될 거야. 누구보다 건방진 대학 유니버시티 원 유원. 유원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에서 4년 후 두고 봅시다. 유한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과는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요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의 구입에서부터 조리, 서비스에 이르는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구성은 이론과 실습을 50대 50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초 이론 교과목으로서는 식품학, 위생학, 영양학, 식생활과 건강 등 교과목이 있고 기초 실습 교과목으로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 커피,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교과목으로서는 궁중음식, 이태리요리, 카페, 베이커리 창업, 그리고 컬리너리 아트 교과목이 있습니다. 또한 외식 경영인을 위해서 외식 창업론, 외식 경영론, 주방관리론, 컬리너리 아트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자랑은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멘토링은 물론 취업 알선, 그리고 인턴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노동부 K-무브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10여 명의 학생이 호주에서 인턴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과 동아리 활동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셰프에서는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수상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동아리와 커피 바리스타 동아리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동아리는 빵을 만들어 지역민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쿡 포토그래피 동아리는 음식 촬영을 전문으로 배우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또한 한식 창업을 목표로 K-푸드 동아리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4년에 공부를 마치게 되면 학생들은 자기 적성에 따라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호텔 업계에서는 특급 호텔, 관광 호텔, 외국 호텔에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에도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 급식소로서 회사 급식, 학교 급식, 기타 집단 급식소에 취업하게 됩니다. 또한 레저 업계, 식품 업계, 교육기관, 공무원, 그리고 연구소, 창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글로벌 조리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되는 졸업생 배출이 많으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원대학교 호텔 조리학과에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리사가 꿈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적이 우수하지도 못하고 조리사 자격증도 없어 조리학과에 입학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원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할 때는 낯설고 물서는 곳이라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학교에 오니 선배 멘토링 덕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쉬웠고 교수님들의 친절한 상담과 지도로 수업도 따라가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웃의 어려운 분들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가장 보람이 있는 것은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데 벌써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과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조리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니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과 선배님들이 호주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취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해외로 인턴십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래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양식 자격증과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꿈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다양한 조리 공부를 하는 것을요. 그리고 졸업 후 세계적인 호텔에 취직을 할 것입니다. 제 꿈이 멋지지 않으세요? 저의 꿈이 자라나는 유원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과에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